임대를 해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50년을 이어온 역사 같은 공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구청에 사업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알맹이는 없이 48평의 작은 토지에 이런 완충 녹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찻길 주변에 있는 5개 건물 중 2개만 철거한 후 들어설 완충 녹지. 철도변의 소음이나 진동을 저감시키고 환경 오염을 막아줄 기능을 할 거랍니다. 법령상으로 보면 이 철도 옆에 설치되는 완충 녹지의 경우는 그 한쪽 면만이 아니라 양쪽 면에 원칙적으로 양쪽 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계획 같은 경우는 이 철길 떡볶이 한쪽 면에만 이렇게 완충 녹지를 설치하겠다라는 점이고요. 완피설물을 통해서 이 완충 녹지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탄환선인데, 요 탄환선은 제주도에서도 올라온 사람이 있고 거제도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탄환선을 달라고 하더라고.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여기 지역 주민들, 각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온 것 같다고. 이 떡볶이 가게 유지를 원한 사람들은 사장님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추억 있는 손님들까지 나선 건데요. 이들에게 떡볶이 가게가 어떤 공간일까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누구한테는 이 장소가 추억이고 아이들한테 추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개발에 의해서 이제 순식간에 철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기 추억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추억의 한 장소가 네, 개발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죠. 이게 뭐 하나의 우리만의 그런 전통 문화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새로운 그런 전통 문화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걸 유지를 좀 해주고 그래 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 구청은 왜 48평에만 녹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자기네 건가요? 땅만 어떻게 복도 녹지를 조성하려고 해서 뭐 몰아내라 한다 뭐 사익 침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서 점진적으로 해가고 있고요. 완충 녹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계획 추진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찻길 주변 1500평 사업이 될 거라는 건데 멀리서 보니까 좀 그랬는데 기차를 눈앞에서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되게 새롭고 더 맛있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른 돼서도 한번 여기에서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개발도 좋지만 추억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어떤 입장일까요? 진짜 이게 그렇게 그 정도까지의 효과적인 게 된다면은 예, 그런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 지금은 이거는 효율성이 없는 거라고. 이거는 불합리성이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 불합리성 때문에 싸운 거지. 어떠한 내 이익을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 이 떡볶이 가게 사장님 부부가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뭐 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감성이나 추억이나 역사 이런 점들도 종합해서 고려를 한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